눈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 아침에는 비가 내렸습니다만 이 비는 오전 중으로 그친다고 하죠. 그래서 국회에서 있을 예정인 19대 대통령 취임식은 지장을 받지 않을 전망인데요. 내리던 비도 그칠 만큼 이번에 출범하는 대한민국 19번째 정부는 좀 모든 일들을 잘 좀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이나 그렇지 않았던 국민이나 모두 사정부가 가장 성공적이길 바라는 마음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국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실현시키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하세요. 지금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에 이어서 3부도 데일리하는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 취재연구소 서영우 소장 두 분과 함께 이 문재인 대통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과제 그리고 어제 있었던 선거 결과에 대해서 계속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뭐 누가 오셨나요? 아, 네, 네. 트윈즈. 자, 네, 아까 말씀하셨던 거 계속 말씀하시죠.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의미가 앞으로 남은 과제가 아까 이종훈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오히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공화면 통한다고 예. 여소야대 국면을 협치와 연정으로 해나가지 않겠냐라고 했던 거죠. 절대적 동의하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이 이제 다양한 요구를 여야나 진보 보수라고 하는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양당 체제로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드러난 게 아닌가. 따라서 다당제가 가능한 총선에서의 중대선거구제 개편. 그리고 임의적 단일화가 아닌 결선투표제를 대선에서 도입하는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제3세력들이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제도적 개선의 길이니까 또 나아가서 분권과 개헌으로 지방선거까지 공약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나간다면 저는 뭐 실질적인 그 정치적 통합뿐만 아니라 제도적 통합으로까지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아, 예. 자, 지금 통합 말씀하셨는데요. 자,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 사실상 확정이 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당선 인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통합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성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통합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오늘 있을 국무총리 인선과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의 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어떤 인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일단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어저께 굉장히 통합이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광화문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당사에 갔을 때도 했고. 그래서 그 통합이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직접 보고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오늘 인선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입니다. 뭐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듯이 국회 완전히 맡기겠다. 이렇게는 될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면 그래도 야당의 설득이 가능하다라는 인사가 됐으면 최소한 그런 어떤 바람은 있고요.
더군다나 또 하나 더 바람이 있다면 그것이 꼭 지역적인 상징, 물론 이제 비영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적인 상징으로만 국한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네. 들어서 뭐 호남을 뭐 하겠다 그래서 호남 인사를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예를 들어 총리라는 사람 자체가 일방적인 어떤 뭐 진보 이런 어떤 색깔도 아니고 합리적 보수를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진보 중에서도 이성적 진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건 총리와 손을 잡았듯이 보다 더 자신이 확장하지 못했던 부분에 그런 계층, 이념, 세대 이런 어떤 상징성을 갖는 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예. 저는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받은 국민이 위임된 권력의 의미를 잘 살리는 그 인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550만 표의 표가 얘기하는 개혁에 대한 요구.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에 가까운 그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통합에 대한 요구. 따라서 개혁과 통합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청와대는 개혁 청와대로 그리고 내각은 통합 그 내각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관측해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청와대는 임종석 그 전 의원을 주축으로 한 그 참모 진영을 구축하고 내각은 저는 뭐 이낙연 지사에 대해서는 그 약간 회의적인 것이 이분이 호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진보 야권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통합의 의미가 좀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호남은 끌어안을 수 있지만 민주당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진영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외연 확장을 상징하는 중도 의원을 그 총리로 앉힘으로 해서 이후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과도 소통하겠다라고 예. 하는 의지를 좀 표명하는 그 꼭 진영 의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 통합 평 총리를 내정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 진영 의원이라고 해서 진영 아니요 진영 논리. 제가 그, 발음이 좀 그랬나요? 근데 자 어쨌든 아마 오늘 중으로 총리와 비서실장 이런 부분은 내정이 될 것 같고 뭐 청와대 비서진이야 대통령이 그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예.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어제 있었던 선거 결과 중에서 2위를 차지한 홍준표 후보의 문제입니다. 자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북과 그러니까 TK 지역 그리고 경남 지역에서 물론 이제 문재인 후보와 그렇게 표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1위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홍준표 후보와 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종우 실장님. 일단 홍준표 후보 극약 처방으로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어떤 시작을 생각하시면 지금의 15% 아까 지금의 24%의 지지율은 사실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극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극약 처방이라는 건 지역 완전히 지역적인 어떤 그런 그 이 선거를 했죠. 지역 이슈로 승부를 했다. 결국 근데 지역적으로 고립되는 걸 자초해 버렸잖아요. 경북과 대구 쪽으로만 이렇게 그 1위를 받는 사실 내심 30% 이상의 득표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극약 처방 중에 친박도 용서해주고 그다음에 바른정당 의원들도 뭐 받아들이고 하는 사실 미봉에 봉합을 해버렸는데 자신이 30%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만이 주도권 당내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이 미봉된 것들에 대한 상처를 직접적으로 치유하고 주도권을 예. 행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에서 24%는 가장 애매한 지지율이었다. 그러니까 친박이 다시 너 지금 사실 저 박근혜 후보가 받은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최소한의 어떤 이 지지 그러니까 60대 이상 또 TK 또 PK 이런 지지를 못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면서 흔들기를 시작하면 사실상 자신의 어떤 세력이 제대로 없는 홍준표 후보가 당권을 장악할 수 있을까. 만약 당권이 장악하지 않는다면 이 당은 사실상 스스로 재편되는 그런 결말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서영수 네, 이번 대선에서 저희가 얘기할 때 저평가 우량주. 실제 내용보다 평가를 덜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유승민, 심상정 두 후보라고 한다라면 저는 홍준표 후보는 고평가 불량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낡은 지역주의인 대구 경북 지역의 표심을 자극하는 지역주의 발언 그리고
철진한 색깔론을 통한 종북 좌파 논란 그리고 개파 친박계를 사면 용서하면서 구 여권의 친박 개파가 다시 한번 바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그래서 지역주의 개파주의 그리고 이념에 대해서 우리가 청산에 대한 낡은 정치의 모든 걸 다 동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가 60세 이상의 대구 경북 지역의 안보의 이슈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만 결집했고 실제 보수층의 평소 지지율인 35, 40에 대한 합리적 보수 경제와 복지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40, 50대 수도권 대도시 고학력층은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향후에 보수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번 대선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치열한 중도 보수 표심을 놓고 경쟁해서 새롭게 거듭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에는 다시 한번 새누리당과 친박정당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퇴행적인 결과를 낚았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구사했던 것이 전략적 극단주의. 그러니까 자기의 핵심 지지층만을 일단은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전략을 폈기 때문에 지지층의 외연 확장은 애초부터 좀 논외였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 3위에 그쳤는데 전 두 가지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첫째로 우리나라 중도가 그만큼 입지가 이 좀 굉장히 협소하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힘들다. 두 번째로는 호남에서 이 1위를 문재인 후보에게 내줬다. 이 두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실장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그 KBS, MBC 이제 출구조사를 했는데 이 출구조사의 어떤 또 네. 다른 어떤 결과 중에 하나가 왜 심층 취재를 했지? 심층 네. 이번에 심층 출구조사를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심층 면접. 네. 근데 심층 면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구조사 대상들에게 이념 성향을 물었을 때 네. 압도적으로 중도라고 한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네. 유권자들은 스스로를 중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표를 던진 건 중도표한테 표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다. 물론 이번에 중도를 상징할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안철수 후보가 그거를 제대로만 컨텐츠로 하고 명분하고 또 공약으로도 하고 뭔가 차별화된 그런 중도로서의 외연을 보여줬으면 참 달랐을 텐데 스탠스가 굉장히 애매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점에서 저는 도리어 희망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유권자들이 나는 중도요 하는 건 완전히 사실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네. 그런 어떤 가능성 앞으로도 중도의 정당이 뿌리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서영수 씨. 저도 뭐 중도의 모호성과 호남에서의 대표성에 대한 탄핵 이 두 가지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애초에 제3의 길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한다라면 박지원 대표로 대변되는 호남 중진 의원의 호남 지역주의에 기댈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국민의당이 제3의 길 안철수 다운 정당의 길을 갔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 특히 한국과 같이 진보와 보수 등 뚜렷한 그 대결 양상, 여야가 대결 양상이 있는 그 정치 구도에서는 중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후보의 인물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진보와 중도, 진보와 보수의 뚜렷한 지지 기반이 없는 중도로서는 인물 리더십만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카드였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아까운 점이 있다. 특히 뚜벅이 유세를 처음부터 했다라면 기존의 정치인과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직후에 중도 보수층의 표심이 안희정 지사에서 몰렸던 것이 문재인 후보 당선되면서 안철수 후보에게로 쏠렸는데 그때 혼자 해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걸 버리고 분권과 그리고 협치 연정을 통해서 개혁 공동정부의 카드를 꺼내고 임기 단축이라고 하는 자기 권한을 버리는 걸 내려놨더라면 그러면 선거를 주도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소수로 고립시키고 중도와 보수와 폭넓은 그 구도를 짰을 수 있을 텐데 그 시기를 놓치는 것이 패인의 가장 결정적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 중도라는 것이 원래 이 자칫하면은 양측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그게 쉽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쪽 편은 분명히 들어서야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넌 정체가 뭐냐 이런 상황에서 분명 그게 이제 전 참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중도, 우리가 경제에서도 중산층이 이 많아져야지 경제가 건강하듯이 이 정치도 이 중도가 이 제대로 좀 돼야지 사실 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유승민 심상정 후보. 저는 특히 심상정 후보가 생각보다 안 나온 것 같아요. 이종우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의 상황을 네. 서로 이제 비교를 한다면 실제로 어저께 이제 그 낙선 소감 뭐 이런 걸 밝힌 어떤 표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유승민 의원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어요. 네. 너무나 사실 안 나왔고 지지율이 그런데 최소한 꼴찌도 하지 않았고 또 유의미하게 한 6% 정도라면 유승민 후보 자신으로서는 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당은 웃지 않는다는 거죠. 당은 사실 그 당이 존속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새로운 보수의 기치를 각 그 당의 구성원들이 모두 다 함께 공유하고 있느냐. 저는 그건 좀 미지수라고 보거든요. 너무 급조된 어떤 그런 상황에서의 정당이고 정치 상황에 따라 사실 만들어진 정당이었기 때문에 후보의 어떤 그런 그 앞으로의 어떤 그 상황들 이 상황들 또는 정계재편 보수의 정계재편 방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친박들이 다시 발호를 해서 친박의 어떤 뭐 그런 상황이 될 거냐 아니면 스스로 다시 이제 분화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될 거냐에 따라서 바른정당의 상황도 오버랩 되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고 당은 지금 사실 좀 우는 형편인데 심상정 후보는 거꾸로입니다. 심상정 후보 사실은 기대만큼 안 나온 어떤 느낌이라 후보 자체는 실망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은 그렇지 않다. 최소한 지금까지 어떤 행태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과 대선에서 이런 진보정당들은 대선에서 어느 정도 선거 연대 그러니까 협조를 하면서 총선에서 몇 개의 지역구를 할애받는 그런 어떤 딜이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뭐 그 지금 현재로도 정당 득표. 굉장히 비례대표로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권역별 비례대표나 혹은 중대선거구로서의 어떤 그 선거법 개정도 가능하니까 이번에 약진한 정의당의 아이덴티티 또는 차별화된 어떤 정당으로서의 그 이 이미지가 앞으로 지선이나 혹은 총선에서 굉장히 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유승민 심상정 후보 홍준표 변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후보의 반대층의 보수 유권자들은 홍준표가 싫어서 유승민으로 집결한 반면에 홍준표를 반대하는 진보 야권의 지지층들은 오히려 홍준표 후보의 약진 때문에 이러다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좌절돼서 정권교체가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다시 심상정에서 문재인으로 회귀하는 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선에서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를 바뀌고 대선에서 결선투표가 보장된다면 정의당 경우에 총선에서 1인 2표 때는 15%가량의 정당 득표를 했기 때문에 대선에서도 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결선투표 등이 된다면 15% 이상의 득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정의당은 자신의 노동복지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유승민 후보인데 유승민 후보의 이번 대선 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나중에 언더도 효과 때문에 20대의 동정표를 타겟으로 해서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는데 20대 표는 고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흩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와 본인과의 경쟁을 통해서 보수표를 잡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저는 오히려 수도권에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중도 보수를 타겟으로 해서 경제복지 문제를 집요하게 얘기함으로써 향후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바른정당의 합리적 보수층으로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대의 뜬구름을 잡는 데 소비해서 일시적 지지는 얻었지만 이것이 구조화되지 못할 위기에 상당히 놓여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바른정당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로서 답을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지역주의가 굉장히 좀 약화됐다. 완화됐다 이런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지역 기반 지역에 기반하지 않은 정당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아직도 좀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제 TK 지역에 확실하게 어느 정도 그 자신들에 있어서의 위상을 과시를 했는데 바른정당은 이게 뭐
20대 지지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뚜렷한 지역 기반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참 앞으로 굉장히 헤쳐나갈 길이 험난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민의당도 사실 이번에 마찬가지인 거죠. 예. 당의 존폐 문제가 예. 이제 또 이렇게 거론이 되면서 정계 개편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맞아요. 게 바로 예.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선거만 치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정계 개편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뿌리 내리지 못한 정당들 그 뿌리가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그 뿌리가 그 이게 그 이 완전히 흔들리는 것.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지역 이념 계층 세대 이런 네 가지 갈등에서 계층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계층별 투표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념별 투표도 사실 좀 희석되지 않았나. 뭐 부풍 역풍 그러지만 사실 이념보다는 아직도 남은 지역. 뭐 그 지역적인 어떤 갈등 이 부분은 저는 사실 걸음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반 걸음 더 나갔다. 그 위안을 좀 삼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죠. 지난 5년 전에 특정 지역에서 80% 이런 득표가 그렇죠. 나왔는데 80, 90 나왔는데 이번에 대구라든지 광주에서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50% 미만 1위가 그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는 60% 뭐 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도 사실은 굉장히 한 반 걸음 나간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였던 또 반걸음은 물론 이제 좀 뭐 심상정 그저 정의당이나 바른정당 사실 6% 미만이긴 하지만 이 정당들이 어떻게든 사실 어떤 이름으로든 또 다시 좀 살아남아줬으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당들이 뿌리가 아니라 세대를 대변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이 어떤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바람 그런 정당들이 뿌리 내릴 가능성이 이번에 보였다 이 정도였던 위안을 삼고 싶습니다. 예. 또 지역 문제는 저는 선진국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웨일즈 지방당이라 웨일즈를 기반으로 한 그 지방 지역주의 정당이 있고 그리고 미국도 남부는 철저히 공화당이고 서부는 그 민주당이 기반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는 대표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쉽게 극복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그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 간 지역 간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발전의 문제로 오히려 양성화시킬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고요. 나머지 그렇다면 정당이라는 건 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회 계층의 경제적이고 정치적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마도 이번 대선 선거에서 드러나는 게 이제 양당 체제는 이제 좀 국민들이 선택해 보기 좁기 때문에 다당제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의 단초가 지난 선거 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런 국민의 요구에 맞는 선거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진다면 저는 뭐 훨씬 더 풍부한 정당 속에 국민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럼 듭니다. 그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대선 이후에도 계속 존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에요. 저는 뭐 중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현재까지 강경보수 안보보수로 남는다고 한다면 경제복지 문제에 관심 있는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를 지향한다면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고학력층 분들에게 합리적 중도보수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중도보수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정당과 다르기 때문에 마크롱이든 누구든 것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없을 때는 그것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물에 의존하는 그 일정한 시기를 거치면 중도의 기반이 형성된다면 저는 충분히 생존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네. 인위적으로 또다시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한다. 예.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이건. 지금 정권을 획득한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국민의당의 의원들을 만약에 빼간다. 그래서 국민의당을 와해시키고 과반의 의석을 인위적으로 획득한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없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4.13 총선의 의미 4.13 총선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투표를 했어요. 국민들이. 그 국민들로부터의 어떤 저항. 그 결과가 지선과 총선에 또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인위적인 개편을 굉장히 사실 주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당 간의 통합은 네. 아니어도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 정의당처럼 네. 진보 야권의 협치와 연정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네. 150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갖다가 인위적 정계 개편으로 봐서는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쨌든 어제 있었던 대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두 분과 함께 되짚어봤는데요. 자, 이 오늘 우리가 저희가 얘기한 것들이 미래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 깜짝이야. 신율의 출발세야 지금 3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19대 대통령 당선을 맞아서 오늘부터 3일 동안 각 분야의 원로한테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경제, 사회복지, 외교, 안보 분야에 걸친 특집 인터뷰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먼저 경제 분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고려대 총장을 지내셨죠?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문재인 이제 대통령입니다. 네. 선거관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인데, 자, 이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의 당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촛불혁명의 마무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한 정권 교체 차원을 떠나서 과거 정권의 폐습과 국정농단을 탄핵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정치 체제의 출범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번 그 선거 결과는 촛불혁명의 1막이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2막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촛불혁명은 무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 1960년에 수많은 학생들이 피를 흘리면서 4.19 혁명을 이뤄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무능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우리나라는 군사 독재 정권에 시달려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언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코앞에 두고 있는 과제가 많습니다. 일단은 한반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전에 합참의장과도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하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경제가 말이에요. 이 청년 실업을 비롯해가지고 이게 지금 심각한데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를 잘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 이끌어야죠. 근데 어떤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과제가 개혁과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 개혁과 통합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경제 생사유부가 달려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뭐 세 가지 개혁과제는 꼭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요. 우선 정치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권력의 국정농단을 막고 비리, 부정부패를 차단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경제개혁을 제대로 해서 정경유착을 청산하라. 그리고 그 누구나 기회를 갖고 신나게 귀엽다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통합인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념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갈등, 갈기갈기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결코 경제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 통합 을 해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같은 거 제대로 추진해서 정말 우리 경제가 미래를 여는 그런 어떤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라. 그래서 온 국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뛰게 하라. 그래서 경제 성공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경제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경제 정책의 기본 기조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살리는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는 얘기인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사람 중심의 경제 이것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 기조는 일단 바람직한 기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8%였는데요. 그런데 전국 2인 이상 가구 소득은 0.4% 감소했습니다. 경제가 성장을 해도 국민들은 가난해진다는 뜻인데 이런 경제 가지고는 국민들이 결코 잘 살 수 없다. 그리고 경제 자체도 결국은 이제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이런 어떤 경제 제대로 바꾸겠다 이런 어떤 기조라는 차원에서 소득주도 성장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그래 경제 성장의 과실을 최대한 가계 소득으로 돌리자 그래서 소비를 늘리자 그럼 기업 투자가 늘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과 국민 성장의 선순환이 온다 이런 논리인데 이것 가지고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 성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계 소득만 강조할 경우에 기업의 창업이나 투자 의욕이 오히려 떨어져서 경제 성장 동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소득 주도 성장 이거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업 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어떤 다른 면의 그 성장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되 기업주도의 성장도 같이 한다라는 쌍끌이 성장 전략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분배제도 강화해서 가계소득 늘리되 동시에 규제 혁파하고 기업 환경 개선해서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을 함께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저희가 오늘 1부에서도 그 전해철 최고위원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지금 중점을 두는 첫 번째로 일자리를 지금 꼽고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 네.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5년간 21조 원을 투입해서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걸 예.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자리 만드는 걸 추진하겠다. 그리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해서 스스로 상시 점검하겠다. 이런 어떤 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일자리 창출 능력을 잃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 자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어떤 구조로 만드는 데 하나의 돌파구로 사용하겠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이 자칫하면은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공공일자리라는 것이 소방관, 경찰관, 복지공무원 뭐 등인데요. 물론 이런 공무원들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공무원들의 증원이 경제 회복과 관련성이 좀 낮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일자리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결국 선심 공약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한다면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만드는 거 중요한데 그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민간부문의 일자리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은 민간부문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한 대책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 환경 개선하라 산업구조 개혁하라 신산업 발굴하라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뚫어놓고 그다음에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라.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우후죽순처럼 일하게 해서 민간 부분에서 대대적으로 일자리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져가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공공부문 일자리만 강조하는 것은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 가계부채, 노인빈곤, 청년실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가계부채, 청년 실업, 노인 빈곤 정말 민생 고통이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총량 관리제를 실시하겠다, 이자율 상한을 20%로 낮추겠다 등의 대책을 내놨고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청년 고용 할당제를 확대하겠다,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도입해서 30만 원씩 지급하겠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요 하위 70%의 기초 연금을 30%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그리고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한다. 뭐 등등입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대책들이고 또 이런 대책들은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민생 대책의 기본 골격이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일종의 시혜적인 지원 대책이지 정말 그 자생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서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는 그런 근원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역시 이제 세금을 많이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이 민생 대책은요. 이게 정부 세금만 투입하는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대책하고 같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면은 뭐 청년 실업 당연히 해소되죠. 예. 가계부채 문제 갚을 수 있으니까 해소되죠. 예. 왜 노인들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부로서는 저 그 지원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1차적으로 일자리 많이 만들어라. 그리고 그거 연계해서 민생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라. 그것이 뭐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발개혁 부분 뭐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벌개혁은 실효성 있게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4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재벌개혁을 하겠다. 그런데 그 개혁 내용은 비교적 그 강도가 높습니다. 순환 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한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인데요. 아주 특기할 만한 것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좋은 면에서 이제 개혁이 된다면 뭐 바람직합니다만 이것이 충돌이나 갈등으로 이제 나타나면 오히려 비효율도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노동개혁. 또 이제 방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시간당 만 원으로 인상한다. 뭐 등의 내용인데요. 이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재계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뭐 노동시장 보면은 노조의 집단이기주의가 너무 강하다. 파업이 과도하다. 임금 인상 요구가 너무 이제 과도하다.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이 없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예. 것도 어떤 기업도 살려야 되니까 감안을 해서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이 아주 균형이 맞는 그런 개혁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 다 피고 또 복지도 하고 이러려면 증세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제 5년간 178조 원인데요. 예. 1년에 35조 6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어떻게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냐 하면 대충 보면은 일자리 창출에 4조 2천억 원, 그다음에 복지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18조 7천억 원 등등인데요. 예. 중요한 것은 조달 방법이죠. 예. 조달 방법을 보면은 사회 간접 건설 투자 예. 예산이라든가 비리 예산 이걸 삭감해서 18조 4천억 원을 조달하겠다. 예. 그리고 탈루 세금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한 6조 원 정도 조달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서 증세를 해서 예. 6조 3천억 원 조달하겠다. 이런 예. 내용인데 너무 조달 방안이 부실합니다. 예. 앞으로 이것이 큰 논란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뭐 제대로 좀 조달 방안 마련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 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세야 지금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또 새롭게 출발하는 하루가 되겠죠.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